부담도 되고.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잘나가는 연예가의 딴지 걸기 본격 초치기 방송 연예가 안돼. 탤런트 최미서 씨가 지난 30일 오전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당시 최민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는데요. 당일 오후 최민서 씨는 곧바로 미니홈피에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음주운전! 안 돼! 야 진짜 안 돼! 아니 뭐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거라고? 아니 술은 마셨지만 숙취는 아닙니다. 뭐 이런 거야? 아니 술 마시고 운전대 일단 잡으면 안 된다니까? 아니 전날에 뭐 술 마시고 어? 오전에 음주운전하고 미니홈피에 바로 사과글 올리고 24시간 안에 뭐 다 해결 이런 게 어딨어. 아니 술이 좋다 이거야. 술이 좋긴 좋은데 술 없는 세상 상상해봤어? 나 상상도 안 해봤어. 상상해버렸다. 안 돼! 안 돼! 이런 세상을 상상하면 안 돼. 아무튼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짧은 자숙의 시간과 복귀, 공식처럼 굳어버린 팬들의 너그러운 처벌이 결국 스타 도덕 불감증이란 말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아니 1년에 12달,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일들이 음주운전이 발생하면 어떡하냐고. 아 좋아. 스타 맞춤형 처벌을 하는 게 어때요? 나 이럴 때 머리 진짜 잘 돌아가. 야 엄마가 나 이렇게 머리 좋게 나왔다니까. 응? 아니 터키법 같은 거. 야 이거 낭만적이야. 순찰차에 태워가지고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내려가지고 집까지 걸어가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걸어가는 동안 막 팬들이 사진 찍고. 어? 이거 게릴라 데이트네. 치중 게릴라 데이트. 술 취한 모습 막 팬들 다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쫙 뿌리면 우와 그때는 아차시켰지. 조심해요. 연예가 중에 달려갑니다. 조심해. 최근 몇 년 사이 공항이 패션쇼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바람으로 공항을 자주 찾는 연예인들의 내추럴한 모습이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스타 입장에선 그리 반가운 일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갈 때는 되게 차려입고 예쁜 모습을 찍히는데 사실 입국할 때는 항상 얼굴을 다 가리고 입국하거든요. 네? 하얘게 공항 패션이라. 머리 아파 죽겠어요 진짜. 다섯 명 다 선글라스 이렇게 끼고 가면 무슨 곤충 떼도 아 정말 머리 아픕니다. 봤지? 봤지? 어? 안 돼. 스트레스 받고 있대잖아. 내가 기자님 나한테 대표로 내가 한마디 할게요. 아니 너무 쉽게 기사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이돌들이 해외 공연 한번 나가면 어? 그거 공항 패션을 사진 찍어가지고 뭐 도배를 해놓는다니까. 아니 그게 무슨 연예 뉴스인지 하보 뉴스인지 분간이 안 가요. 공항 패션은 스타의 일상을 엿보는 재미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입었다 하면 누구 가방 누구 신발로 완판. 그러다 보니 스타들에게 공항 패션 협찬이란 일명 스타 마케팅이 뜨고 있습니다. 와, 아니 그런 거였어? 아 이건 좀 안 되지 않나? 아니, 아 자켓은 M사, 가방은 C사, 신발은 H사, A, B, C, D, F, G, H. 아니 무슨 알파벳 없는 사람들은 뭐, 어? 부끄러워서 공항에 가겠냐고 이거. 아니 우리 이런 허례허식을 다 버리고 쿨하게 입읍시다. 쿨하게 입는 거야. 이런 거 좋잖아.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편해 보이고 친근해 보이고 이러면 기자들이 또 어? 사진도 안 찍을 거고 우리들은 스트레스 안 받고 어? 얼마나 좋아요. 공항 패션이 명품 패션 쇼장이 되는 거. 안 돼. 네, 원조 여신 김희선 씨, 아 여전히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빨리 작품에서 뵙고 싶고요. 오작교 형제들의 주원 씨, 올해 KBS 드라마 각시탈에서 저랑 형제로 호흡을 맞추기로 했는데요. 맞아요. 얼마 전에 그 리딩을 했는데, 아 근사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정말요? 예. 저 촬영장에 놀러 가도 돼요? 아니요, 오지 마세요. 아 그리고 공항 패션. 예, 사실 그 장기간 비행을 할 때는 좀 편한 옷을 입고 싶은데 뭐 남자 연예인들은 괜찮지만 여자 연예인분들은 사진 또 찍히고 그게 기사가 되니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네, 신경 쓰이겠죠. 그렇죠. 저도 네. 공항에서 사진 한번 찍혀보고 싶은데 심지어 옆에 기자분 계셔도 잘 안 찍더라고요. 화장 안 했죠?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싫다는 거예요. 신현주 씨는 네. 공항에서 사진 많이 찍히셨잖아요, 여자들이랑. 뭐 이런 게 싫다라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네. 김지원 씨. 네. 네, 유쾌한 여섯 남자 2PM. 최근 일본 활동으로 멋진 모습을 자주 볼 수 없었는데요. 오랜만에 제 소원을 풀었습니다. 2PM과의 즐거운 데이트를 위해 화보 촬영 현장에 다녀왔으니까요. 잠시 후에 함께 가시죠. 즐거...